뭐? 실손보험도 면책기간이 있다고? 아니,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오늘은 가입시기마다 면책기간이 다른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입시기마다 면책기간이 다릅니다. 언제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90일 면책인지, 그리고 180일 면책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꼼꼼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실손보험 면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많은 분들이 면책기간이 없는 줄 알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65일이 지나서 보장을 못 받는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것좀 미리 얘기해 주지, 이건 몰랐다 해서 보험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2009년도 7월 이전 가입했던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통원비는 365일 안에서 30회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30회가 지났으면 180일 면책기간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2019년 1월 달에 제가 뭐 감기로 해서 통원 치료했어요. 근데 한 사고당이니까 뭐, 1년 이내에 30회 이전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30회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1년에 30회까지만 보상이 되는데, 뭐, 30일에 32회, 이렇게 가셨다. 365일 안에서, 그러면은 30회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거죠. 한 질병당이요. 한 사고당. 네. 그런데 중요한 건, 통원은 문제가 아닌데요. 이제는 입원 의료비입니다. 상해랑 질병 입원 의료비는, 첫날에 제가 입원했을 때부터 365일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365일이 지났으면 180일이 지나야 다시 새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달에 제가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365일까지 입원을 하고 366일이나 7일째 입원했으면 그때는 이틀 동안이 면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뭐 1년 동안 내내 입원할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첫날 입원했을 때부터 365일까지만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10월달 입원하고 또그 다음에 2월달, 3월달 입원을 했어요. 뭐 뜨문뜨문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365일, 10월 30일까지만 보장이 되고 180일은 면책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은 보상이 안 되고 6개월이 다시 지나야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009년 7월 이전에는 상해 의료비 특약이라 있었어요. 이 특약은 제가 기존에 뭐, 동영상 찍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상해 의료비 특약을 따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특약은 첫날에 입원이든 통원이든 사고일부터 180 이내까지만 보장이 되고요. 그 이유는 면책기간도 없고 딱한 사고당 180일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할게요. 자, 2009년 8월 이후부터 2014년 3월까지 실손보험은 또그 전에 100% 실손보장이랑 면책기간이 틀립니다. 예, 상해는 질병통원 의료비는 365일 안에 180일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전에는 2009년 7월 이전에는 딱 30일까지만 보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통원비가. 그런데 2009년 8월달부터 14년 3월달까지는 기존의 30일에서 180일까지. 어떻게 보면 150일 정도가 더 이제 연장이 된 거죠. 그런데 솔직히 통원비는 한 사고당 한 질병당이기 때문에 1년에 180, 뭐 30일 아니면 180일까지 보장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꾸준히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물론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30일도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180일까지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통원이 변경이 된 반면에 입원비도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자, 상해 질병 입원 의료비는 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장이 되는 건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2009년 7월 이전 100% 가입자는 180일 면책기한이 있었잖아요. 6개월. 그런데 이번에는 3개월, 90일만 면책기한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질병이나 또 다른 사고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거보다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변경사항 보시면 나와 있죠? 180일 면책기한에서 9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장은 좀더 완화됐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2014년 4월 이후부터 2015년 12월까지만 실손보험이 좀더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존에 2009년
이제 8월달부터 2014년 3월달까지만 쭉 보장이 되는지 알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세밀하게 보장 내용이 좀 틀려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상해나 질병 통화 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365일 안에서 180일까지 보장됩니다. 이거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자, 상해나 질병 입원 의료비는 입원일부터 365일 이내, 이것도 보장이 똑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퇴원을 하면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입원 시에는 365일 한도로 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입원해서 10월 30일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첫 입원을 1월 1일 날 했으니까. 근데 중간에 퇴원을 하시면 뭐 다른 질병이나 다른 사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동일 사고는 새로운 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입원 시에는 180이 지나야 다시 보상이 됩니다. 이게 좀 더 틀려졌다는 거죠. 네, 2016년 1월부터는 가입한 실손보험이 좀 더 바뀌어졌습니다. 자, 상해나 질병 통합 의료비는 기존에 똑같습니다. 365일 안에서 180일까지 충분히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상해나 질병 입원 의료비는 한 사고당 5천만 원 소진시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월 1일 날 입원했으면 12월 30일까지만 보상이 됐잖아요. 뭐, 그 다음에 1월 1일이나 뭐, 중간 2월, 3월, 90일 전에 또 입원했으면 면책기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질병당, 한 사고당 상해든 질병이든 5천만원 소진시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책기간이 없는 거죠. 물론, 예를 들어서 5천만까지 다 충분히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90일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90일 보장이 지났으면 다시 5천만까지 재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도 나왔다시피 뭐 2천만, 3천만 원까지 최고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5천만 원까지는 솔직히 보상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비가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뭐 암이나 중대질병 질환 같은 경우는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90%나 95%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2천만, 3천만 원까지 1년에 쓸 수 있다? 솔직히 이 부분도 뭐 많이 쓰인다는 거죠. 거의 다 뭐 500만, 1천만 원 아래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5천만 원까지 토지시지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7년 4월달부터 가입한 착한보험, 착한실손보험 아니면 단독실손보험이 나왔죠. 자, 이때에는 상해나 질병이나 통화의료비는 외래 25만원, 통화 5만원 한도로 해서 1년간 180일 한도로 보장이 똑같습니다. 기존과는 똑같습니다. 단, 도수치료나 MRI나 주사제 특약이 신설되었죠. 그런데 이거는 1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뭐 갱신보험료가 폭탄이 되거나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 해당 특약 3가지 도수치료나 MRI 그리고 주사제 특약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보험협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이 됐으면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나 질병 입원 의료비는 5천만원 후진시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기존과 별반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체크포인트는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2009년 7월 100% 가입자는 통원 시 365일 동안에 30일까지만 보장이 되고 입원 시에는 365일 한도로 365일 한도로 보장이 되는데 이후에는 180일 면책 기간이 있고 다시 180일 6개월 지나면 365일 보장이 된다. 그때는 뭐 1억이나 5천만 원 뭐 한도로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렇게 보장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가입자는 180일 면책 기간이 있다. 그 이후에 가입자는 지금까지 통원 시에는 1년 내에 180일까지 보장이 되고 입원 시에는 365일 동안에 5천만까지 보장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90일 면책 기간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5천만원 소진 시까지 365일 동안에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가입지 기간별로 면책 기간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입시별로 실손보험의 면책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원 시 30일이든 180일이든 365일 안에 한 사고, 한 질병이든 통화 상해는 간에 통원비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30일이든 180일이든 1년 동안 충분히 보장받는데 부족함이 없고요. 단 입원 시에는 입원일부터 365일간에 충분히 가입 한도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데 한 사고나 한 질병당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뭐 90일, 180일 이 부분만 면책기간이 있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6월 1일 가입자 아니 1월 가입자 이후부터는 5천만 원 한도시까지 소진시까지 보장을 충분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분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꼭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